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벅타, 벅타. 자, 오늘은요 5월의 세 번째 주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중간에 휴일도 있고 부처님 오신 날 있죠? 그래서 좀 여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만큼 또 충실하게 한주 보내시고 또 좋은 일 많이 있으셨으면 하는 그런 저희 마음을 담아서 좋은 타로 많이 많이 또 데려오도록 할게요.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타로를 먼저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집중해 주셨나요? 시작해 볼게요. 잠시만요. 5월의 세 번째 주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제가 타로를 이렇게 먼저 선택을 했고요. 정말 정말 집중해서 좋은 타로들을 많이 제가 선택했고요. 많은 타로들을 사용해서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아시죠? 그럼 집중해서 타로를 선택해 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고요.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벅타, 벅타! 자,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5월의 세 번째 주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고요. 타로를 한번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 이 선택지는요, 좀 불길한 걸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요, 창끝이 여러분들을 겨누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이렇게 악마, 제가 어제는 크게 안 보여드리는데, 한번 크게 보여드릴게요. 좀, 이 악마, 좀 약간, 좀 거시기 하죠? 자, 그리고요, 무너지는 탑이라는 좀 부정적인 키워드가 먼저 보이기 때문에 이번 한주 여러분 좀 조심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 황금의 타로가 있고요. 자, 요거는요 열정을 상징하는 타로고 요거는 저기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기저기에 많이 오르내린다는 인기가 올라간다는 타로입니다. 이 열정은 비즈니스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인기가 올라간다는 건 연애 쪽으로 해석하면 될 거예요. 자, 시뻘건 타로 있고 기회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로맨스 엔젤의 타로에서 대표적으로요, 전생이라는 키워드 있죠. 인연이라는 키워드의 타로가 나와줬거든요. 자, 이번 주는요, 주말에는 여러분들 움직이시면 안 돼요. 이동수나 투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한테 대시가 들어올 수 있고, 자,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조심. 그리고 연애에서도, 저는요, 어지간하면 이번 주는요, 다른 사람들, 여러분 짝남이나 썸남한테 연락을 한다든지, 자, 그리고
지금 사귀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만남을 좀 줄여야 돼요. 주말에는 어지간하면 만나지 마세요. 왜냐면 이렇게 보면은 요게 주말의 자리거든요. 괜한 다툼이 될 수가 있어요. 만나도 헤어질 때 찝찝하고 싸우고 헤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번 주는 어지간하시면 주말에는 각자의 시간을 보내시는 거 추천드리면서 그래도요. 그거 있죠. 그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막 사람들이 찾고 그 다음에 또뭐 들이대는 것도 있고 하니까 뭐 분주하게 지나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 쪽에서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 사람들한테 오르는 인기가 상승인데 좀 영양가가 없는 분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솔로이신 분들은 이번 한 주는 기분은 좋으실 거예요. 근데 다만 이렇게 좀찐 사랑으로 찐 인연으로 연결되는 거는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말아 주시고요. 자, 몸이 바쁘신 거에 비해서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술을 한잔 하신다든지 밥을 뭐 드신다든지 뭐그 정도는 괜찮으니까는 이성한테 큰 기대 안 하고 그 사람한테 시간을 주고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또 엉뚱한 생각을 할수 있으니까 그거 좀 조심해 주시고요.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요 황금의 타로가 요 하나라도 들어와 줬다면은 행운이 있는 거고 금전적인 이익이 있는 거예요. 특히 비즈니스에서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꽉 막힌 일을 해결할 테니까 뭐그 크게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뭐 직장인이시라면은요, 그래도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뭐 그다음에 고집 부리는 거는 절대 금물이에요. 이번 주는요 납작 엎드려서, 왜냐면요 여기 이렇게 자신을 향한 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일만 많아져요. 그러니까 조용히 여러분의 생각대로 그 일을 빨리빨리 해결하시는 게 낫지. 뭐 회의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잘잘못을 따지지 마세요. 무조건 여러분들의 말이 맞는데 주장을 펼치셨다가 일만 산더미처럼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요 비즈니스에서는 여기 들어올 돈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 사진을 찍는 선물이라는 타로가 있으니까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직장인이시라면 할 만큼만 하시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가지시는 거, 그죠? 돈도요, 들어올 돈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예. 자, 다행스러운 건 요런 거 이제 마이너 타로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피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는 차라리 괜찮습니다. 제가 한 85점 드릴게요. 황금의 타로, 행운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무너지는 탑은 뜻밖의 조금 부정적인 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럼 태클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쉽게 생각했던 그 일에서 조금 문제거리가 발생할 거지만, 예, 납작 엎드리고 내내 하시면서 수동적으로 움직이세요. 자기 주장을 했다가는 예, 일만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하시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싹싹싹 해가지고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셔야지. 중간에 있는 휴일도 잘 쉬시면서 주말에 또 야근 없이 또 지나가실 거고요. 뭐 특근이나 야근 그런 거 없이. 자, 그리고 연애에서도요. 여러분 찾는 사람이 많아져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열정과 기회입니다.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열정이 있으니까 너무 혼자 뛰어나가지 마세요. 여러분만 예, 바쁘게 마음이 급해서 움직인다고 일이 잘 풀어지는 건 아니에요. 환경적인 게좀 받쳐주질 않으니까 이번 주는요. 기회가 들어와도 그 기회를 덥석 잡지 마시고요. 이게 뭘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더 일이 잘 풀릴까? 이런 걸 먼저 생각하시고 사전 조사를 하고 정보를 모으는 그런 한 주로 삼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전생 그리고 인연의 키워드가 나와줬습니다. 그렇다는 건
자, 요건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악마. 첫눈에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도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자, 또 여기 또 악마예요. 자, 애초에 아니다 싶으시면 바로 싹을 자르셔야지. 안 그러면 인연이 원치 않는 인연이 깊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 좀 주의해 주시고요. 좀 나쁜 남자가 이번 주에 들어온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는 건, 아, 그리고 대인관계는 특히 주의해 주셔야 돼요. 이거 이 악마는 대인관계에서는 좋게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면 무너지는 탑도 나와줬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그냥 조용히 지내시라고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이 연애에서 요거는 나쁜 남자고 매력적인 남자일 수 있어요. 조금 네 가지 없다고 그러죠. 네 가지는 없을 수 있지만, 근데요, 대인관계에서는 여지가 없습니다. 조심해 주시고요. 자, 내 사랑에다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원칙을 세워라. 그죠? 내 사랑에다 원칙을 세워라. 되는 건 되는 거고요.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예요. 괜히 안 되는 걸, 되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쁜 남자예요. 내 인생에다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수 과정이다. 그죠? 일은 잘 풀릴 텐데, 그리고 황금의 기운, 행운도 있지만, 여러분들 납작 엎드리셔야 되고요. 괜히 일이, 자기 주장을 펼쳤다가는 괜히 일만 산더미처럼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수 과정이다. 여기저기 다 끼어들지 마시고요. 여러분 할 것만 하시는 내실을 다지는 그런 한 주가 되신다면 뭐 문제 없습니다. 잘 되실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올해 세 번째 주, 첫 번째 선택지, 여러분들의 이한 주를 또 응원 드릴게요. 자, 파이팅입니다. 복타. 복타. 자, 올해 세 번째 주고요. 그두 번째 선택지,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한번 알아볼게요.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선택했는데요. 아, 이 선택지가 제가 좀 근래에 보기 드물게 주의사항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를 많이 보내드려야 될것 같은데, 그렇다고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 여기 댄스라는 의미의 로맨스 엔젤의 타로가 나와줬는데, 여기 마법사, 그러니까 요건 여사제의 타로이면서 또 마법사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데, 주술사 뭐 그런 거거든요. 자, 여기 이렇게 굵직한 타로가 처음에 나와줬는데 칼에 찔리고 있고요. 그리고 무너지는 탑이 있고, 자, 그리고 이거는 달의 타로, 변화와 변덕이고요. 자, 요거는요, 로맨스 엔젤에서 좀 안타깝지만 헤어짐을 의미하는 타로입니다. 그리고 떨어져 나간 돌덩이가 있거든요. 요거는 비즈니스에서 약간 손해면서 황금의 자리가 비어 있죠. 그렇다는 거는 일이 조금 꼬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시뻘건 태양과 앙 담은 요 입술, 요 사내가 있습니다. 요거는 욕망과 그리고 목적 달성에 대한 자신의 굳은 의지를 상징하는데, 여기 무너지는 탑과 변화와 변덕의 타로가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다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힘을 내셔야 돼요, 이번 주는. 자, 여기 보시면요, 칼의 에이스예요. 칼은요, 살짝 갈등을 또 상징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타로에서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뒷모습을 보여주는 앨리스는요, 불안과 걱정, 확신이 없다는 걸 뜻해요. 제가 그럼 비즈니스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은 이번 주는 무조건 투자는 안 되세요. 그리고 일을 벌리시는 것도, 자, 무너지는 탑이죠?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왜 애초에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기 댄스고 여사제에 따로 너무 세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에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넘치시고요. 확신이 있으세요. 확신. 내가 이 일을 이게 처리하면 대박일 것이다라는 그런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만과 교만 요런 걸로 좀갈 수가 있어요.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예, 그냥 막 에너지 넘치는 거예요. 예, 그게 요 댄스라는 타로, 그다음 요 타로, 요두 개의 타로가 그걸 상징한다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는요, 여러분 세상이에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도 자신감이 넘치실 거고, 원하는 거를 다 이루어낼 수 있는 기운이 있다는 거죠.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예. 자, 그리고서 나서는요. 자, 느낌적인 느낌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렸죠. 칼에 이렇게 찔려 있기도 하고 조금 불길해요. 그러니까는 화요일까지 일하시고 19일 쉬는 날이죠. 그리고 20일, 21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한 주는 좀 쉬어가신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예. 무리해서 일을 벌리신다거나 투자를 하신다거나 난뭐 그렇게 하셔도 쏟아붓는 것 대비 영양가가 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번 한 주는 월요일 화요일까지 모든 일을 끝내시고 그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돌아오는 하루하루는 보너스로 얻었다 생각하시고 휴식하신다고 딱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몸에도 무리가 없고 여러분 하시는 일에도 과부하가 걸리지 않고 또 이번 한 주가 무난히 싹 지나가실 겁니다. 모든 것의 문제는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번 주는요 일이 굉장히 어렵지만 어렵게 어렵게 어떻게 그냥 풀려는 가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잘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너무 이제 욕심과 자만, 교만 뭐 이런 거 이제 빠진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잘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응원을 받고 지지를 받고 예, 그들의 어떤 뭐 도움이라고 하죠.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을 잘 풀려 오신 건데요. 여러분들이 좀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마치 모든 걸 내가 다 이루어낸 듯이 자신감에 좀 빠져서 자, 일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좀 더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목금, 뭐 토일 이렇게 해서 가지셔야 돼요. 그게 이 떨어져 나간 돌덩이, 황금, 이 행운이 좀 비어 있잖아요. 예. 요 손의 키워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이렇게 요세 장의 조금 부정적인 타로를 만났죠? 자, 문제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너무 나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내 위주로 예, 비즈니스나 이런 걸 풀어가고 있지 않은지. 자, 그래서 일적으로 대인관계 하실 때도요, 상대방한테 좀 실망을 안길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부정적인 타로가 삼각형으로 자리를 하고 있죠. 자, 이번 한 주는요, 여러분보다도 남을 먼저 배려하고 좀 남을 챙기는 그런 한 주가 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요뭐 대인관계나 비즈니스는 그렇고요. 제가 그래서 점수로 드리자면 79점 드릴게요. 80점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요런 조금 예. 일이 좀 꼬인다는 의미. 그리고 여러분 변덕이니까 막 답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요럴 때는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실 텐데 이번 주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나 대인관계 79점 드리고요. 자, 일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 돈이 없습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더하기 빼기 하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을 거예요. 마음을 워워 다스리시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연애에서는요. 그냥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번 주는 누군가한테 고백을 한다거나 아니면 각 잡고 연락을 한다거나 그리고 괜히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가다가 뭐 싸운다거나 그리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상대방한테 불만을 토로하신다거나 뭐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죠. 요것도 뭐 짧고 굵게 드리자면요. 이번 주는 예, 연애에서 뭐 짝남이나 썸남 뭐 재회도 마찬가지예요. 선택과 결정을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고요. 그냥 지켜보시면서 그냥 지나가는 한 주로 삼으셔야 돼요. 예. 무언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 불만이 여러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조금 자기 위주로 너무 잘 되니까 일이 잘 풀리니까 좀 초심을 잃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눈으로 봤을 때 상대방이 좀 모자랄 수 있는 거지 상대방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럴 때는 조용히 지나가는 한주 삼으셔야지 결정과 선택을 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면 안 돼요. 자, 내 사랑에 대해 가볼게요. 자, 이겁니다. 당신의 엣지를 보여주어라. 그죠? 좀 쿨한 모습 아시죠? 쿨하게, 예. 너무 상대방한테 내가 많은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그죠? 이번 주는, 예. 그냥 지나가셔야 돼요. 예. 상대방은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이 좀 마음이 급하셔서 그런 거예요. 자, 요거 가볼게요. 당신을 지탱해줄 것이다. 네, 인생의 해답이에요. 제가 일은 잘 풀릴 거라고, 근데 좀 하실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그게 다 초심을 잃어서 그런 겁니다. 자, 초심을 찾는 네, 그런 한주꼭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모든 일 마치세요. 화요일까지는 좋을 거예요. 자, 요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응원 드릴게요. 폭탄. 자, 5월의 세 번째 주고요. 여러분들의 주간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세 번째 선택지. 자, 집중해서 탈을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탈을 모두 오픈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독수리 나왔죠? 그리고 끊어진 다리가 나와줬어요. 여기 좀 불길할 수 있지만 다행스러운 건이 스타의 타로에 이렇게 영향을 다 받고 있다는 거죠. 스타는 기회와 희망을 상징하고요. 이렇게 쭉 보시면은 여기 노란색의 춤을 추는 여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황금 동전에 예, 여인이 있고요. 남자들이 이렇게 떠받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요 타로는요. 너무 자신을 학대하지 말아라.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타로입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요 나무 지팡이들이 막 날아가고 있죠? 여러분 이번 주에는 요 끊어지는 달이니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성과나 목적 달성은 없을 수 있어요. 네, 그래도 방향은 맞다는 거죠. 지금 하시던 대로 그냥 꾸준히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일이 계속 점점점점 잘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여기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앞을 보세요. 앞을 보시면 이제 잘 풀어진 일만 남았습니다. 너무 조급해요. 그리고요, 자기 자신을 너무 학대합니다. 내가 이런 뭐할수 있겠어? 그리고 나는 항상 뭐 이런 애였는데 뭐 좋은 일이 있겠어? 자, 그렇게 생각하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번 주에 노력하신 게 다음 주, 이 5월 한달 여러분 딱 돌아보시면은 굉장히 보람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성과를 이뤄내실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과. 저는 과감하게, 자, 목돈이라고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금전적인 이익, 목돈이 들어옵니다. 자, 이 선택지 선택하신 여러분들은요, 이번 한주 운세에도 꼭
요 기억하셨다가 다음 주 운세도 꼭 한번 봐주세요. 분명히 예. 다음 주에 그리고 이번 주 지나가면서 돈 들어올 거예요. 큰 목돈이 들어오니까 그거 한번 지켜보시고요. 자,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는 것대로만 해도 충분해요. 자, 절대 뭐 문제거리가 발생하는 거 아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싸움이라든지 다툼, 태클이라든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런 걸 상징하는 타로가 전혀 없거든요. 다만, 자, 이 독수리와 끊어진 다리는 여기. 예. 여러분들이 너무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시고 그리고 안 된다고만 생각해요. 네. 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라고 왜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하던 대로만 꾸준히 하시면 돼요. 뭐 무리해서 뭐 열심히 하실 것도 없어요. 네. 자, 스타입니다. 기회가 들어오고 있어요. 자, 이번 주에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뜻하지 않는 기대하지도 못했던 좋은 소식이 외부에서 들려올 텐데요. 만약에 이번 주 시험 발표나 그런 거 있으시다면 괜찮아요. 잘 되실 거고요. 자, 그리고 뭐 공부하시느라 힘드신가요? 다시 한번 파이팅 하세요. 그대로만 하시면은 잘 이루어지실 거예요. 자,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직장 생활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번 한 주에 올라갑니다. 자, 요거 그냥 시키는 거 하세요. 이건 좀 수동적인 걸 암시하는 타로인데요. 성실함과 우직함이 필요하다는 요 타로가 나와줬거든요. 뭔가 아이디어를 내신다든지, 뭐, 열심히 하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시키는 것만 잘해도, 예. 이름이 올라간다. 예. 여러분들이요. 점점 인정을 받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자영업 하신다면요, 황금 동굴 안에 앉아 있는 겁니다. 뭐 크게 욕심내지 마세요. 지금 잘 풀어지고 있고, 자, 그 방향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괜찮습니다. 모든 건잘 풀어질 거예요. 다만 크게 욕심 부리신다거나 이동수는 이번 한주 아니라는 거죠. 예, 그거는 조금 주의해 주시고요. 자, 연애에서도 예. 이 로맨스 엔젤의 타로가요, 대화가 필요하다는,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타로거든요. 자, 스타니까 분명히 이번 주에는, 예,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올 거예요. 뭔가 연락을 기다리신다거나, 재회도 괜찮아요. 재회를 기다리신다거나, 자, 그게 아니라면요, 그 연락이 좀 오래 끊어져 있었던 어떤 그런 사람들 있죠. 좀, 그쵸. 그러니까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과 잠깐 사귀셨다거나, 잠깐 썸을 타셨다거나, 근데 연락이 좀 끊어져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밤한 1시, 2시 됐는데, 그거 아시죠? 자니? 뭐, 뭐해? 뭐, 이런 연락이 올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 주, 예, 그런 연락이 왔을 때, 아,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예. 조금, 예. 경고,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연인이나 그런 연애 쪽으로 가시기보다는 그리워서, 아쉬워서, 이성, 뭐 그러니까 이성이 생각나서 여러분들한테 좀 찔러보기. 자, 그런, 예. 연락일 테니까. 왜냐면 연락 왔으니까 뭐 좋은 일이긴 하지만 자 대화가 필요합니다. 제가 왜 나한테 연락했을까? 그거를 좀 이렇게 살살살살 좀 캐봐야 되는데요. 그냥 연락 받아주시고요. 그냥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 제요내 사랑의 해답에 보면은 가끔 나오는 게 이제 게임처럼 즐겨라라 그런 글귀가 있거든요. 요게 딱 그런 타로라고 보시면 돼요. 예. 너무 한 번에 마음을 받아주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잘라내지 마시고요. 괴롭히지 마세요. 예. 연락 오면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 봐라, 연락 왔네. 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돼요. 예. 뭐,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안절부절,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즐기시는 거예요. 오, 이거, 연락 올때좀 됐어. 올 때가 됐지? 뭐, 이렇게, 예. 그래,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한번 바라보시면 돼요. 자, 스타입니다, 스타. 뭔가 연락이 오실 거예요. 자, 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의 뭐 평범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주는 무난무난합니다. 예. 자, 요런 거는요. 여러분들의 걱정이나 부담을 한 방에 압축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뭐,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렇고요. 자, 내 사랑의 대답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이겁니다. 제일 친한 친구와 상담하라. 그죠? 이번 주에 너무 뭐, 한 방에 뭐, 결정 내리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게임처럼 즐기세요. 여러분들이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고민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내 인생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초점을 바꿔라. 그죠? 자, 제가 이 걱정과 부담, 제가 말씀드렸죠? 예. 초점을 바꾸셔야 돼요. 그 걱정하실, 부담을 가지실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일은 잘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아셨죠? 이거 좋아요. 예. 뭐, 이거 좀 부정적이라고 너무, 예. 걱정하시지 마세요. 자, 좋습니다. 초점을 바꿔라. 제일 친한 친구와 상담하라. 세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응원 드릴게요. 폭탄, 폭탄! 자, 5월에 세 번째 주고요.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네 번째 선택지. 자, 그럼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네 번째 선택지.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소개팅이 있으실 거고요. 그죠? 누군가와 어쨌든 약속이 잡혀 있을 거예요. 소개팅이 아니라면, 예. 뭐 약속이 잡혀 있습니다. 그죠? 이성과, 자. 근데요, 예. 칼이에요, 칼. 그리고 여기 또창 끝에, 피는 안 묻어 있는데, 날카로운 창을 손에 들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요, 고민을 암시하는 타로예요. 자,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 너무 까칠하게 상대방은, 도대체 저 사람 마음이 뭘까? 그거를 연구만 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을, 열어줄 생각은 전혀 없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어떤 마음을 볼 생각은 전혀 없고, 제가 나한테 왜 그럴까? 의심의 눈초리만 가득합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100% 이성과의 약속이 잡혀 있을 텐데요. 그게 소개팅이 됐던, 아니면 친구가 됐던, 그것도 아니면 뭐 오래간만에 만나는 뭐 사람이 됐던. 자, 이제는 때가 된 거예요. 때가. 예. 마음을 여실 때가 된 거지. 이번까지 밀당하시고, 그리고 예. 여러분 마음을 정말 예,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예, 저 사람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할까? 나를 뭐 연애 상대로 볼까? 예, 뭐 가볍게 만나는 건가? 계속 그냥 그런 것만 따지려고만 드는 여러분들이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냥 마음을 오픈마인드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좋으시면 있는 그대로 그 좋아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시고요. 그리고 예, 상대방을 이렇게 캐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애초에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요, 예, 그 정도에서 지켜보세요. 너무 이렇게 뭐, 자, 여러분들이 뭐 오버해서 앞서 나갈 필요는 없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요, 뭔가 형사처럼 그죠, 뭐 탐정처럼 제 마음이 어떤가 막 캐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
상대방 마음은 제가 그린라이트 드릴게요. 딱이 자리에서. 자, 하트입니다. 힐링의 키워드. 자, 그리고요. 화해와 용서. 이세 개의 황금의 동전이고. 자, 그리고 그 때가 왔다는 요 완성의 또 타로가 나와줬거든요. 자, 그럼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노란색에 자, 황금의 동전 있고요. 자, 감정을 상징하는 컵인데도요. 매우 밝은 노란색으로 나와줬거든요. 놓치시면 100% 여러분들이 매우 매우 아까워할 만한 그런 상대예요. 밀당 너무 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연애의 주도권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으려고만 하시고, 그다음에 내 위주로 흘러가려고만 하시고, 내가 뭐 자르면 내가 자르는 거지. 예. 괜히 조금이라도 창피한 거 싫다. 뭐 그런 마음가짐이신데,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보시기에는, 자, 뉴 러브죠? 좀 아까워요. 예. 100% 여러분들이 후회하실 겁니다. 진짜 오랜만에 좋은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예전에, 하시던 그런 연애의 그런 버릇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좋은 사람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요거는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랑의 타로, 부부의 타로가 나와줬기 때문에 자, 상대방의 마음은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까칠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분들도 좀 긴가민가 하신 거예요. 자, 뉴 러브니까 100% 요거 지나고 나면은 많이 아쉽고 그런 거 있죠. 상대방이 고백을 했는데 이좀 벽을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뒤늦게 여러분들이 막 아쉬워서 다시 고백하시고 잘해보자 사귀자 뭐 이렇게 해도 자, 이분들은요 한번 이렇게 까였기 때문에 제가 장난하나 그런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한번 이렇게 거절했어도 다시 한번 마음을 하면 나를 좋다고 했던 사람이니까 그럼 땡큐라고 생각할 것이다. 근데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뭐 덧셈 뺄셈처럼 내가 안 받아주니까 아니지만 내가 받아주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는 문제입니다, 이건. 자, 이번 주에 여러분들께 들어오는 뉴 러브는요, 놓치고 나면 아쉬우니까, 예, 요 만남을 가지시기 전에, 연애 세포를 많이 활성화 시켜 놓으세요. 막 풀어 놓으세요. 예, 단단하게 굳어진 연애 세포를 좀 보들보들하게 만들어 놓고, 예, 상대방이 좀 다가왔을 때, 일단은 기회를 줘보셔야 되지, 칼이에요. 까칠하게 나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연애 쪽을 지금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예, 사랑의 타로가 이렇게 나와줬기 때문이에요. 맨 앞에. 자,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번 주에는 귀인이 들어와요. 여러 가지 조언이나 참고되는 말씀을 해주실 텐데, 자, 그 얘기 영양가가 있으면 있었지, 결코 도움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니니까, 분명히 귀담아 들어주셔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비즈니스에서도 금전적인 기운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일이 잘 풀리실 텐데 너무 이렇게 쉬어가려고만 하지 마세요. 할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일이 많아지는 거 싫고 바빠지는 거 싫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요, 그래도 뭐 일이 잘 풀리고 뭐 돈도 들어오고 그렇다면은 더 노력하셔야죠. 자, 적당히는 없어요. 적당히 내가 요만큼만 하고 이만큼 가져가겠다. 그거는요, 약간 도둑놈 심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만큼 하고 가져가신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뉴 러브 그리고 여기 사랑의 타로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에서도 그만큼 수월하게 풀려가실 거예요.
약은 살짝 하실 수 있는데 그거 너무 불만으로 담아두지 마시고 요럴 때뭐 빡세게 야근 정도 하시고 또 수요일 날또 쉬는 날 있고 하니까 또 휴일엔 또 휴일 잘 쉬시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네, 보시면 되세요. 연에 제가 90 5점 드릴게요. 왜냐면요 마이너스 5점이 왜 했냐? 100점 만점에 왜 마이너스 5점이냐면 여러분들이 좀 상대방한테 먼저 좀 마음을 여셔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안돼 있다는 거죠. 허나 예, 지나가면 아까운 사람 유럽우 이번 주에 소개팅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약속이 잡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너무 친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냥 만나기 전부터 얘랑은 나랑 뭐 아무 사이도 아니야 이렇게 단정 짓지 마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내 사랑의 해답이에요. 자, 요겁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되 당신의 방식으로 이끌도록. 그죠? 처음부터 시작하되 일단 시작을 하셔야 돼요. 당신의 방식으로 이끌도록. 너무 상대방을 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마음을 좀 오픈마인드 하셔야 돼요. 마음을 좀 보여주시고요. 자, 내 인생에다 가볼게요. 자, 기다리지 마라. 그죠? 좀 먼저 움직이셔야 돼요. 그때가 왔습니다. 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요, 행동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번 주 연애도 제가 95점 드리고요. 그리고 비즈니스도 91점, 한 92점 드릴게요. 예. 움직이십시오. 지금은, 예. 자, 좋은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왔으니, 귀찮아 하신다거나, 쉬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몸이 피곤해도 열심히 행동하실 때예요. 자, 올해 세 번째 주, 네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